형님,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요. 이거 너무 필요한 자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겨울에 간단히 뭐 너무 질퍽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야자 매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금액 대비 유용하게 쓰여요. 형님, 문살 광고 한 번 더 드립니다. 이게 없었는데 어제 한 40여 개가 더 들어왔어요. 너무 아까워서. 어우, 정말 이거 저희가 39,000, 이거 얼마예요? 39,000원에 파는데요. 이거 작업 인건비도 안 나오는 금액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물량이라서 제가 필요한 거 두세 개 또 빼야 됩니다. 제가 너무 유용하게 쓸 때가 있어서 이거 한 40개 정도 문살 남았다고 자꾸 누가 물을 여쭤보길래 문살이 그 정도 남았다고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 꼭 전화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미리 팔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살 광고였어요. 뭐 블럭을 깔기도 힘들고 이런데 이게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서 너무 필요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야자매트 할 때마다 제가 가장 죄송스러운 게 이 재고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죄송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도 어떻게 또 영상이 재고가 별로 없을 때 영상을 찍습니다. 야자매트를 설명을 드리면 회원님, 이거는 코코넛 있잖아요. 먹는 코코넛. 그걸로 해서 만드는 건데요. 뒤에다가 이거 만드는 영상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뭐 특징 같은 건 이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야자 매트는 산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원단을 갖고서 국내에서 만드는 데도 있다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그 야자 매트는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그거죠. 저희는 오셔서 그냥 직접 싣고 가게 하잖아요. 이거 운송비가 굉장히 비싸요, 회원님.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비싼데 운송비가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할걸요. 이거 인터넷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는 택배는 안 하고 오시면 승용차에도 싣고 가시고 오시면 싣고 갈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요거는 자꾸 직원들이 힘들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내리는 것도 다 손으로 내리고 실는 것도 다 손으로 내려서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재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할 뿐더러 경기남부에서 저희는 평택항 근처입니다. 근데 경기남부에서 이걸 낱개로 살 수 있는 데가 못 찾겠습니다.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고집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서 재고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래요. 야자 매트 회원님 꼭 전화하시고 오셔야 돼요. 재고가 있는지 꼭 전화 확인을 하고 사러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자 매트 설명을 한번 살짝 해드리면 원단 이게 5m입니다. 이거 펼치면 5m가 살짝 안 되는데 자를 땐 5m로 잘라요. 근데 오는 과정이나 이게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5m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영상으로도 그럼 좀 이따 보여드리겠죠.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우리 옛날에 집 산악근 꽂잖아요. 집 꽂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8개가 한 줄이에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두 개가 이렇게 되죠. 또 여기에서 또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면 여기서 또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대단하죠. 네 가닥. 그 다음에 또 반대 네 가닥에서 이렇게 하면 여덟 가닥이 이렇게 꼬여져서 이렇게 하나의 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줄이.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엮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때마다 여기를 망치로 탕탕 쳐서 압축을 계속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야자 매트는 천연 자재지. 어찌 보면은 천연으로 만들어진 자재다 보니까 이건 다시 천연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 뭐 4, 5년 있다가는 다시 천연으로 돌아가는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천연 자재라고 하고 이건 뭐 하도 많이 보니까 설명을 제가 많이 할 필요는 없죠. 대신 구매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저희가 택배 발송은 안 하지요. 오셔서 승용차에서 그냥 싣고, 왜냐하면 인근에서 오시면 이거 하나가 2, 3만원인데 그냥 운송비 아낀다 생각하고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고 오셔서 구매하러 가시면 됩니다. 야자 매트는 여느 제품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인근에 파시는 데 있으면 필요한 곳에서 사시면 돼요. 저는 뭐 다른 회사 제품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공장 선정할 때 영상 보고 제품 샘플 받고 하면서 이 꼬임 형태 보면서 또 압축 형태 보면서 이렇게 공장을 선택을 했었고요. 요게 저희 야자 매트입니다. 영상 만드는 거 계속 이어서 드릴게요. 영상 한번 계속 보세요. 만드는 거.
야자 매트 제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요런 자재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또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장을 선정할 때 이게 코로나 때 선정을 하고 그랬는데 항상 공장의 제조 설비나 이런 걸 먼저 영상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잘 가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실 뽑아나가는 과정과 공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살짝 봐야 됩니다. 또 대형화되어 있고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는 공장은 금액이 비싸서 또 가지고 온다고 해야 수지가 잘안 맞습니다. 이 공장이 나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딱 보면은 대부분에 알거든요. 공장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야자 매트는 우리가 마시는 코코넛 있잖아요. 그 코코넛을 가지고 소금 같은 거에 절여서 좀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 원단을. 아, 대단하죠. 사람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건조시켜서 말린 다음에 요게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요게 우선 한 가닥을 이렇게 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줄이 만들어지려면 요 가닥이 8가닥이 돼야 한 가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영상에 보듯이 이 건조하고 이 과정이 잘못되면은 정확한 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실한 가닥을 먼저 빼는 겁니다. 야자 매트를 만들 때 굉장히 과정이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리고 금액도 이거 5m에 얼마인가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이런 공정 과정에 비하면. 이렇게 해서 실을 두 가닥, 세 가닥 만들어도 이건 8가닥 실 마무리 실이에요. 이걸 만들면 이 실을 가지고 이제 또 엮습니다. 매트로. 매트로 엮는 건 우리가 여느 옷실 빼듯이 비슷한 과정을 걸치는 데가 좀 크다는 거지요. 그이 야자 매트는요, 정말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년 쓰고 자연으로 돌아가긴 하지만은요, 질퍽대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 쓰일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단이 뽑아지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길이에 맞게. 잠시 후에 원단 만드는 영상도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건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실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가닥으로 만든 이실 하나를 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매트로 이렇게 꼬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계로 하면 잘 조여지지가 않아요. 요거 칸칸 틈틈 다 망치로 찌면서 조이잖아요. 이 과정을 이렇게 다 수공으로 합니다. 이걸 기계로 하면 압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압축률이나 이 매트 만들어진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공장을 선정을 했고요. 아마 올 겨울에 가서 검수 한번더할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자 매트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정말 유용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야자 매트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